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AT&T입니다. 자, 오늘 이제 산타페를 처음 타보게 되었습니다. 그 2.5 가솔린 모델이고요. 4기통 터보 엔진에 281마력짜리 엔진에 43토크 정도 나오는 차량입니다. 일단 뭐 휠이 좀 큰 것 같아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제 7인승 캘리그래피 모델이고, 가장 이제 가솔린 모델 중에서는 가격이 가장 높은 모델이죠. 가격은 이제 4,600만원 정도 됩니다. 네, 금액은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뭐 파노라마 선루프라던가 여러가지 옵션을 빗대어 봤을 때는 대략 한 5,000만원 초반대에 세팅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요 모델을 조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시장에 다 이제 세팅이 아직 안 돼가지고, 네, 아직 뭐 구경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좀 핸디캡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2.5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따져보면 뭐 하이브리드 모델에 비해서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고, 그래도 일단 나와 있는 모델은 요 모델만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를 조금 잘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좀 시원시원하네요. 12.3인치 클러스터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윗공간에 수납 공간도 있기 때문에 뭐 하단에 오픈 수납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글러브박스도 하단에 있어서 수납 공간은 뭐 여유 공간에 확실히 좀 많이 채워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오전에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했기 때문에 요 가솔린 모델하고 비교해드리기가 조금 더 용이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차의 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드사이즈 SUV의 전형적인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뭐 정통적인 미드사이즈 SUV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4850을 저는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렉서스 RX 같은 경우에 가장 뭐 스탠다드한 그런 그 미드사이즈 SUV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차보다는 약 한 2cm 정도 작은 4830의 크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전형적인 미드사이즈 SUV의 크기만큼 차량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탁자감을 먼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전에 제가 이제 토요타 크라운을 시승을 했는데 버킷 부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되게 밀착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났는데, 사실 저처럼 약간 이제 몸집이 있는 사람은 요 산타페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왜냐면 지금 버킷에 옵션이 좀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버킷 부분이 뭐 저도 약간 조이는 걸 싫어해서 다 이렇게 풀어놓은 상태거든요. 버킷을 지금 조이게 되면 상당하게 많이 조이고요. 버킷을 풀게 되면 이쪽이 좀 평평하게 펴져야 되는데, 버킷이 완전하게 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약간 지지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미 버킷 형식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전에 탔던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의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지만, 넓게 등받이 부분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좀 편안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아마 여성분들은 몸을 좀 감싸주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 약간 요 차량이 좀 더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고, 저처럼 덩치가 조금 있는 사람이 타면 좀 시트가 좀 좁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근데 차량의 외관이라던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외관의 그런 그 익스테리어의 디자인은 다소 남성적인 박스형 타입으로 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휠이 정확히 사이즈가 모르겠어요. 대략 한 20인치에서 21인치 정도, 뭐 캘리그래피 모델이니까 21인치 정도가 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범피되는 느낌의 그 이제 뭐 약간 도로에 울퉁불퉁함이 있다 그러면 범피되는 느낌이 저한테 바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정말 크라운을 잘 시승했구나 하는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크라운 같은 경우에도 21인치짜리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도로에서의 그런 쿠션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튀는 느낌을 전혀 제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지금 약간 여기 좀 다소 뭐라 그럴까요? 조금 오도도도한 느낌도 있지만 좀 잘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민감하게끔 저한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반응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차가 상당히 좋구나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반응을 싫어하시는 분들, 특히 가족 단위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다소 휠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좀 튄다. 네, 약간 차가 조금 그 튀는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다른 브랜드 계속 말씀드리는 거 조금 안 좋겠지만 전자식 서스펜션의 이런 느낌을 물론 이 차도 가미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네 조금 휠이 좀 크구나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많이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전에 이제 이 차를 시승할 때 이제 인스트럭터 분이 말씀 주신 게 이게 좀 불편하면 유리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베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백미러도 크지는 않은데 이 베젤 때문에 조금 더 작게 느껴지는 감이 있으니까요. 아마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한번 더 고려해 보시고 네 한번 잘 보이는지 육안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되게 평안한 도로죠. 지금 48km 정도의 속도 49km 뭐 이 정도 속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잠깐 뚫린 도로에서 가속을 잠깐 해보긴 했는데 역시 출력은 281마력이라고 하는 정말 괜찮은 수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게 밟아보면 괜찮은 수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4기통 터보 엔진을 장착하다 보니까 약간의 레그는 뭐 필연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마 차가 좀 크기 때문에 네, 차가 좀 덩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더 받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어비의 세팅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전통적인 제가 느껴졌을 때는 4기통, 네, 4기통 터보가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의 레인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네, 그런 가속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게 산타페를 타고 있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아주 좀 크게 느껴지고요. 저는 시트 포지션을 조금 낮게 타는 편인데 그래도 요 포지션 조금 올렸습니다. 제가 평상시 타는 것보다는 조금 올려서 타고 있는데 대시보드의 느낌이 조금 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이 운전했을 때는 상당히 괜찮다, 시야감이 좋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 독일 차를 조금 많이 염두해 주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지금 시트를 다 내렸거든요. 내려도 이 대시보드의 높이가 아주 높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은 고급차에서의 그런 그 레이아웃은 조금 벗어나 있는 디자인을 형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뭐 나머지 클러스터라던가 내비게이션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워낙 뭐 보편적으로 현대차에서 많이 구현하고 있는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구현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 좀 편하냐 안 편하냐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보거든요. 특히 SUV는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하게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튀는 느낌이 좀 많이 나서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은 꼭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휠이 크면 상당히 좀 예뻐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 예뻐 보이는 거 이면에 이런 승차감을 좀 잃어버릴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특별하게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는 좋은 편인데 약간의 크랙이 되어 있는 도로로 가고 있는데 네, 오도도돌 오도도돌 하는 느낌이 정말 도로가 오도도돌 하구나 하는 거를 제가 다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뭐 외부의 소음이 약간 느껴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유리의 두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라미네이트 되어 있는 유리치고는 외부 소음이 조금 유입되는 감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이 보스 스피커는 정말 멋있게 되어 있네요. 제가 아마 스피커 브랜드 중에서 가장 좀 신뢰성 있게 높게 생각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정말 잘 장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 옵션 선택하시는 분들 뭐 캘리그라피나 아마 이 보스 오디오 옵션을 꼭 집어 넣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드는 뭐 제네시스하고 비슷한 그런 매트한 우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내 대시보드도 검정이고 우드도 약간 검정톤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드의 질감 느낌은 그렇게 많이 저한테 전달되지 있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전달되고 있지는 않는데 만져보면 상당히 매트한 우드로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바로 옵니다. 자, 좁은 도로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건 되게 기능이 좋네요. 제가 깜빡이를 이제 우측 깜빡이를 켜니까 우측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카메라에 잘 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석이 있는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 부분을 조금 네
잘 지나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연비는 네, 5.6 나와요. 리터당 5.6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서 연비 부분은 근데 이 차는 이제 6기통이 아니고 4기통 엔진이잖아요. 출력도 281마력이기 때문에 준수한 수준의 연비는 아닌 것 같아요. 5.6 기름을 다소 좀 먹을 수 있네요.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가 좀 낮은 배기량으로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자, 밟아볼게요. 생각보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다는 거는 출력을 좀 예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예상보다는 잘 안 나가요. 네. 저는 281마력이면 대략적으로 예상한 그런 수치가 좀 느껴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다소 좀 더디게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도 감안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차량 자체가 키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길들이기가 좀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실내 이런 이제 스페이스라던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만족감이 있고 엔진도 뭐 4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출력도 물론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안할 정도는 아닐까 생각이 되긴 하지만 네 조금 더디게 나가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어쨌든 조금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디게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가족 단위로 타시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가지고 무슨 뭐 200km 이상 막 밟고 아마 그런 분들은 뭐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또 그 뭐 괜찮은 네 그런 뭐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5천만 원대에 맞는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이 뭐라 그럴까요? 약간 제가 뭐 현대자동차를 폄하하는 건 절대로 진짜 절대로 1%도 없습니다. 1%도 제가 현대자동차 폄하하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느꼈을 때 5천만 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는 차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 그래도 최소한의 승차감을 좀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 SUV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좀 변명이 좀 약간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좀 휠을 좀 작게 만들던지 아니면은 서스펜션 개발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사실 좀 부족합니다. 약간 이 승차감을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정말 산타페가 좋은 차량이다. 승차감이 정말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제 18인치 휠을 장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뭐 고무 때문에 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이제 21인치짜리 휠을 장착한 모델은 승차감이 다소 좀 튄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매하시는 분들은 요런 정도는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차가 좀 튄다 안 튄다는 제가 오전에 이제 토요타 크라운을 시승을 했는데 그런 차량들을 아마 비교 시승 같은 당일날 비교 시승해 보면 확연하게 느낌이 좀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오전에 탔던 차량도 21인치짜리 타이어고 이 차가 물론 평평비가 10mm 정도 더 넓어요. 넓게 되어 있긴 하지만 같은 사이즈의 휠로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뭐 확연하게 그런 느낌을 좀 아마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승차감 부분은 SUV 모델이지만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차량이니까 좀 부드러운 세팅으로는 했어도 나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